자, 13번.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죠? 요지를 풀어갈 때는 첫 문장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본다겠죠? 또 하나 힌트가 뭐가 있다겠어? 연결사가 있는 경우는 연결사를 보라겠지? 첫 문장 보니까 Good afternoon, everyone. 그래 나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as a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입니다. Now is the time. 지금이 시간이네요. 뭔 시간입니까? You will be begin to prepare.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For the career. 직업에 대해서요. You eventually choose. 당신들이 선택할 직업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야? 직업 선택에 지금부터 대비를 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연결사 문장을 보니까 so가 나왔어. Try to anticipate. 자, 예상하세요. These change. 변화를 예상하세요. 됐어요? 언제? When you consider a job path. 다가올 직업에, 자, 직업에 있어서의 뭔가 길에 대해서, 자, 예상해라. 이 문장이죠? 야, 끝났네. 더 읽어볼 필요 없죠? 마지막 문장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it will make your chance. 자, 기회를 줄 것이다. 뭘? Making the right choice. 자,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문장이죠?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자, 미래를 보고, 자, 미래를, 우리가 변하는 미래를 주시하고요. 그걸 예측해라. 그래서 직업을 고려해라. 이런 문장이지. 됐어요? 이 문장이 구문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보고 풀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 됐죠?